아, 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우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축구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일단 제가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오늘 같이 축구할 친구는 바로 또 승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찬입니다. 예. 제가 초중고를 축구부에 나왔어요. 승찬 알지? 알지. 예. 축구 엄청 잘하잖아. 예, 제가 축구부로 나왔는데 오늘 제 축구 실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슛을. 한번 슛 한번 찍어주세요. 알았어. 아니, 이쪽에서 찰까? 제가 호날두 보여드릴 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초중고 때 배운 축구 실력입니다. 자, 일단 그럼 저희가 이제 승찬이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찬이 좀 갖고 오시고요. 이제 승찬이는 몸무게 100kg 1톤입니다. 드럽게 축구 못해요, 진짜로. 예, 네, 얼마나 축구 못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의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갑니다. 예. 네. 저기요. 예? 밥 안 먹었어요? 아니, 밥 먹었는데. 예? 그 발가락 좀 보여주세요. 예? 발가락 왜요? 너무 귀하게 자란 발가락이네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 축구를 못합니다 승찬이가. 일단 아, 내 축구할 맛도 안 난다 너랑. 어? 왜? 적당히 못해야지. 더럽게 못하는데 너랑 어떻게 축구를 하냐. 아 왜? 한번 더 슛 보여줘 이번에. 이번 제가 가마차기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서 차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제 축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 호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간다. 와, 진짜 잘한다. 리스펙, 승찬아. 어?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자, 카메라 좀 보세요. 승찬이 한번 차보실래요? 제가 솔직히 못 차는 척 한 거고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공부터 갖고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승찬이 한번 여기서 도전해 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아, 야, 축구 그만하자. 왜 부르냐 나? 축구하자면. 미안해. 야, 더럽게 못한다. 그냥 집에 가자. 아, 승찬이 더럽게 못해서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얘가 축구하자고 저 불렀는데 아, 너무 못하네요 진짜. 저기요. 네. 하,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래? 아니, 네가 축구하자고 불렀는데 공 그따구로 찰 거면서 무슨 축구야. 미안해. 아, 나 집에 갈랜다. 여러분들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호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 나 축구 이렇게 못하지? 아, 아니, 왜 학생? 네, 누구세요? 축구 왜 못해? 예, 축구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축구를 못해? 예. 내가 축구 잘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어떻게요? 이게 이제 피파 시크라는 게임인데. 피파하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해줘요? 할아버지 말 믿어봐. 할아버지 말 믿고 이 게임 하면은 넘으면 호날두가 되게 될 거예요. 알았지? 호날두요? 이거 얼마 안 해. 얼만데요? 500만 원. 아, 사기치. 500원. 진짜 얼마 믿고 한번 해보라. 알았지? 500원이요? 500원 있니? 아니, 없는데. 그거는 외상이다. 외상이요? 진짜요? 5천만 원을 갚아. 예. 가서 한번 게임해봐. 그러면 축구 잘해줄게요. 진짜요? 빨리 가래. 바로 갈게요.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싸, 돈 안 줘야지. 이 게임을 하면 되는 건가? 아, 또 피파 하면은 호날두지. 유벤투스. 스타트. 오. 골키퍼.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할 거 없나? 어? 승찬이 전화 왔네.
어, 여보세요? 어. 어, 왜 전화했어? 축구하자고. 뭐? 축구하자고, 축구. 갑자기 뭔 축구야? 너 축구 들을 게 못하잖아. 아, 몰라. 갑자기 잘해줬어. 어. 아이씨. 아, 뭐 자신 있어? 자신 있지. 너 대신 축구도 못한다. 나랑 끝이다. 어, 진짜? 아, 바로 터져. 아, 알았어. 그러면은 그 운동장으로 와. 알았어. 어. 아니, 갑자기 무슨 축구야 얘가? 들을 게 못한 자식이. 아, 그래. 한번 믿고 한번 축구나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승찬이가 갑자기 축구를 잘했다 그래서 운동장에 왔는데요. 승찬님. 네. 어, 왜 그래 갑자기? 축구 잘해줬으니까. 그럼 한번 축구 실력 보여주세요. 실력이요? 네, 한번 승찬이가 축구 잘해줬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기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개인기 한다고 네가? 마르세 유턴 아시죠? 예. 마르세 유턴. 뭐야? 아니 어떻게 1톤짜리 몸무게가 마르세 유턴을 하지? 아 해보세요. 예, 예. 오! 어 뭐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예, 바로 접니다. 어이씨, 갑자기 어, 슈트 한번 해봐. 그때 못하는 척 한 거죠. 아니, 아니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슈팅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어, 슈팅까지 완벽한데? 맞습니까? 어디 무슨 일 떠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또 잘해지는 거 축구 나도 가르쳐 줘. 연습했죠. 다니면서 밤낮을 새가지고 연습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예. 아, 말도 안 돼서 하지 말고요 빨리. 아 진짜? 뭐예요? 어? 이거 뭐야? 뱃살. 아니 이거 뭐 네모난 거 있는데요? 뱃살이요? 이거 뭐 CD 값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뭐야? 뱃살이라고 뭔 소리야? 에? 뱃살. 아니 뭐야 이거 뭔데? 뱃살이요? 어, 왜 숨기냐? 아니 나 그거 숨기는 거 있어 하여튼 뱃살. 아니 어, 갑자기 축구 잘하시냐? 어, 알았어요 하여튼 축구나 하자. 아 축구 끝났네요. 힘들다. 아 근데 승찬이가 갑자기 축구를 잘했거든요. 갑자기 잘했는데 좀 뭔가 수상합니다. 이거 보세요. 오 좀 이상해. 하여튼 승찬이가 갑자기 축구 잘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 뱃살 안에 뭐가 있거든요. 저한테 숨기는 거 보니까 저게 갑자기 축구를 잘해진 이유 같거든요. 한번 뭔지 한번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야 왜 그래? 괜찮아? 아 뭐야? CD 야, 뭐야? 뭐 CD야? 아 이거 CD 있으면 축구 잘해준단 말이야. 뭐라고? CD 있으면 축구 잘해줘 이거. 뭐 CD인데? 피파 19? 축구를 못해도 피파 19라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축구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피파 19를 구입하세요. Quando eu era criança, sempre sonhei em tornar-me um campeão. É preciso determinação e vontade de vencer. Até mesmo nos momentos mais difíceis, tu tens de continuar a acreditar. Esta é a tua oportunidade de te mostrares ao mundo. Tu és um campeão.